이게 이제 이건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우리나라 애들 많이 오는 내원 환자, 청소년 환자를 봤더니 4위가 이제 자살이고 3위가 ADHD. 근데 전 세계의 6내지 9%. 그만 한 반에 몇 명입니까? 좀 되니까 두세 명이 밤마다 있다. 그래서 제가 이 ADHD 다루는 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아주 손쉬운 방법이, 저는 이 컴퓨터를 요즘은 CD가 다 나와 있어서 조작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. ADHD 넘버원을 전장치. 그러면 ADHD가 인터넷 중독돼요, 거의. 왜냐면 오프라인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게임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우울을 달고 살아요. 아주 복합적인 거예요, 그러니까 이분들은 막 나대다가도 마우스 앞에 손을, 마우스에 손을 따고 있는 심리적인 위험입니다. 그리고 애한테 이렇게, 보통은 애한테 준그 선물은 세 봉에 1,000원짜리 보리건빵 두 개씩 줘요. 근데 얘한테는 각별히 이제 특별히 ADHD는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대중 앞에서 관심을 받을 기회를 주고 애한테 특별하게 이렇게 초콜릿 장치상인 거지만 애들 못 보게 하는 척 하면서 준다. 고마워. 오늘도 부탁해. 엄지 척 해주고, 아, 이러면 준단 말이야. 여러분, 애는 또 정말, 얘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막 들이대고, 나대고, 말 끼어들는데, 그냥 칭찬도 받아가면서 살잖아. 그러면 애들이 훨씬 더. 그러나, ABCD가 한 명이 아니라 문제야. 세 명이 있다. 이세 명, ADHD 넘어가려고 끌어버렸어.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 기질이 같은 사람들끼리 붙어 앉아. 우울한 애들은 우울한 애들끼리 붙어 앉아있고요. 또 나대는 분들은 붙어 앉아. 계속 얘기를 해도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들어. 뜯어놔야 되잖아. 니네들이 따로 앉아 그러면 왜 저기만 갖고 그러세요? 이러면. 그래서 합법을 가장하는 게 바로 자리뽑기예요. 자리뽑기. 제가 이거 드렸지? 예. 여기다가 나인펜, 네임펜으로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뽑기 하고. 그러면 요즘 플래시로 자리 배치하는 것도 꽤 휘두리 뽕 하는 것도 있는데 애들이 그거보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정하는 것에 덜 좋아하고. 또 승복해. 결과에 승복해. 왜? 손이 지금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걸 가지고 터트려놔요. 자연스럽게 터트려놔요. 그래서 이거 처음 딱 봤는데 번호 순으로 이렇게 여기는 이제 1, 2, 3, 4를 이렇게 안 치거든요. 근데 두 놈이 떠드는 기미가 있어.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팩 빨리는 그렇게 이게 넛지 이펙트라고, 팔꿈치 이펙트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애들이 사고를 일으킬 소지를 없애는 거예요. 저기 좀, 여기 저쪽을 보시면, 재작년까지는 저기 창 쪽에 저렇게 복잡하게 물건을 올려놓지 않았어요. 근데 애들이 수업하다가 자꾸 저기 가서 운동량을 내려다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기다 물건 뒀지만 계약하면 저기 블라인드 있죠? 블라인드 싹 다 내려요. 아예 안 보이지. 넛지 이펙트. 툭툭 건드려서, 그러지 마. 그러지 마. 그러지 마. 그러니까,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원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조사의 고도의 기술입니다.